미끄러져. 오랜만에 오는 제주도. 따사로운 햇살, 간지리는 바람, 출렁이는 파도까지. 제주는 늘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다. 제주도가 언제나 반가운 건 아마도 그 아이들 덕분이겠지? 지연이 얼굴도 예쁘고 진짜 저 문학소녀라. 이 아이고 좀 떼져 봐봐. 야 잘도 이쁘다. 야 지연이 저 감수성 봐봐. 진짜 자니 책 읽을 때는 보면 원래 책 읽진 태어난 나이 닮아. 야야야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면 아 좀 떼져 봐봐. 최고 마취기지. 아 너무 웃겨. 아 어머. 아 폭간지라. 내가 지연이 찜했다고 했지? 응? 눈뚝 뜨지 말라고. 뭐? 야 너가 눈뚝 뜨지 마. 그거 지연이 너처럼 멍충한 아이 안 좋아해. 멍충아. 멍충아 멍충아 하지마 멍충아. 아이고 멍충. 넌 나한테 잽이 안 돼. 좋아 그러면. 거짓말도 너신데 안 지고 이 공부도 너신데 안 지고 이. 야 너 이거 딱지도 나한테 잽도 안 되면서 맨날 딱지더라고. 이걸로 그러면 내가 나 한번 대기를 할까? 좋아 김인. 다푼 사람 앞으로 지연이한테 강의를 직접 대지 않게 할래? 할래? 그러면 이거 저 이기는 사람은 그럼 지연이하고 결혼하는 걸로? 어. 그냥 나가 이길 건 아니. 너니 우리 결혼할 때 왕이 부신랑이나 살아. 어? 그럼 대결래. 대결래. 대결. 대결래. 아이고 난 너하고 이 대결하는 그 자체가 창피하다. 부부기가 다 됐어 점점. 야. 아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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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다 따주고. 대.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대. 자. 대. 아이고 아이 몰랐으면 어떡하면 돼? 안 나잉? 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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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파워! 야! 아! 담담다! 왜 제대로 하는 거나 뭐가 있나? 이 멍충아. 이제 지연이 조건 때 가지도 봐. 멍충아. 아이. 예. 아. 지연이. 지연아, 너야. 아, 무사. 아, 왜? 괜히 그냥 좋으니까. 아유. 아 무사 쟤나 나 우리 엄마 모르게 너한테 왜? 짜잔 도시락 하트. 야야 미래 너 남편이 저 일이 그냥 나 공밥만 싸서 우리 엄마 몰래
다 거려버려던 군밥만 싹 장화사. 자 이거 너 먹어. 아, 너 조심 너나 먹어. 너무 안 먹어. 너 가져가. 아니 비밀 그 밑에 지금 계란 두 개 꼬라서. 아, 너나 먹어. 아 뭘? 야, 나 이거 계속 나 신경 쓰기네 쌍화신데 이거. 됐거든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그러면 알았어. 자 이거 잠깐만 잡아 있어봐. 너 먹으면 안 된다. 잠깐 있어봐. 나의 사랑을 또 받아주기. 내가 짜잔. 이리 와봐. 손가락 줘봐. 손가락 줘봐. 손가락 줘봐봐. 여기. 짜잔. 우와 이쁘다. 딱 맞아. 딱 맞아. 야, 나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뽀라봐. 아 왜? 아 그럴 리 없을 것 같아. 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진짜. 야, 너 나신지도 뭐에 나온 거라 그냥 이런 거 다 담기면. 너 먹어 그냥. 에이 진짜. 근데 이거 사탕이네. 아 좋아. 너 맛 좀 달. 어우. 이재아, 혹시 노래 좋아해? 왜? 너 노래 잘 불러? 어, 난 노래 기똥차게 불러. 아 잘. 진짜? 이제 난 노래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당신을 저. 야, 무사 지연이 보면 그 노래를 불렀나? 아니 나도 야이 좋아하거든. 왜? 방금 딱지치기 생각 안 나면 조용행 이실은 했지. 나 분명히 골았죠. 아 진짜로 그냥. 아 됐어. 나 지연아 가 우리 놀러 가. 아니 가. 나 혼자 있으면 가 빨리 가. 아, 왜? 막 가불어. 가래 냄잖아. 너도 같이 가. 어? 너도 가. 아 너 근데 맨날 너 때문에 되는 게 빨리 가 멈춰. 어, 진짜 예쁜 건 알아가지고 진짜. 아 근데 경부랑 창부는 너무 촌스럽단 말이야. 아니 나처럼 이렇게 세련되고 어 지적이고 또 뭐지 트렌디하고 그리고 또 귀엽. 와 저거 완전 귀엽다. 올라. 아, 꽝이 없는 뽑기 게임 한 게임에 100원. 자, 꽝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학생들로 와보고, 학생들로 오고. 자, 이거 자 꽝이 없습니다. 다 한번 하는데 100원.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귀엽다 이거. 이거 뭐 이거 막 만지지 말고. 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아주 귀한 그 고슴도치. 이거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이 뽑기 안에서 뽑으면은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한 게임에 100원. 100원이요? 확률이 좋아. 그렇지. 확률이 좋지. 한 번에도 뽑을 수 있어. 한 번에도. 꽝이 없어, 꽝. 그럼 일단 100원만 할게요. 오케이. 한번 뽑아 봐. 내 옷을 찍을까요? 옳지. 쫀득이. 그 쫀득이도 맛있어. 이거 쫀득이 맛있어. 이거는 저번에 뽑아간 한 학생은 쫀득이 한 세 번만 해. 그치. 세 번만 해. 자기 원하는 인형 하나 가져가더라고. 그치. 그래서 한 세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잘해. 아, 잘하지. 세 번이. 아, 세 번인 거죠? 그치. 세 번 뽑을 수 있어. 아무거나 뽑아, 아무거나. 하나, 오케이. 둘, 하나. 두 개. 둘. 아, 셋. 오, 좋다. 사탕이요. 사탕. 아 오케이. 사탕. 달달하니 맛있지. 맛있지. 이거 이제 두 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또 있을 거야. 그 사탕도 미제야. 맞아. 아 쫀득이. 오케이. 이 쫀득이도 나오기 힘든 거네 솔직히. 그치, 이거 하나 친구랑 같이 나눠. 그래. 마지막. 제발. 뭔데? 꾀돌이요. 꾀돌이. 아유 꾀돌이도 요즘 귀한 건데. 좀 아쉽긴 한데 내가 볼 때 한 500원 정도 더 쓰면은 그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뽑지 왜?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아 있지. 아 있지. 우리가 사기꾼들 우리가 이 장사만 10년 넘게 해왔어. 그래. 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번 더 하면 이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아저씨가 약간 느낌이 좋아. 우리가 같이 기도 넣어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그래. 마지막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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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전. 자 우리도 기를 한번 좀 넣어줄까? 네, 나 코끼리를 하나 좀 말아줄게. 오케이. 아 좋다. 좋은 거 뽑았다.
이거 딱 나 느낌 온다 이거. 느낌이 맞죠? 딱 인형이다 이거는. 진짜죠? 네. 네. 오케이. 아폴로잖아요. 아폴로. 아쉽네. 아폴로는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아폴로? 아 내가. 야 여기서 울지 말고 딴 데 가서 울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장사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 어? 야, 야, 너 왜 울어? 아니, 내가 인형 이거 가져, 근데 안 나오잖아. 나 돈 다 없는데 지금. 뭐 뽑기 한 거야? 어? 근데 너는 이 인형이 이뻐서 뽑고 싶은 거야? 어. 근데 아저씨 거기에 있는 거. 제가 다 할 테니까 거기 있는 거 다 해도 요거 안 나오면은 아니 아저씨 아니. 제가 신고할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학생이 욕심이 과하네. 에이. 기쁨은 나눠야지. 너네만 즐기니? 뽑아보지도 않고서 무슨 이게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일단 뽑아보고 돈을 주고서 뽑아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말 잘한다. 그러면 내가 한번 뽑아볼게. 네. 코 기름 좀 발라줘 어떡해. 아 괜찮습니다. 그냥. 네. 오케이. 인형일 거야. 아니야? 브이콘. 브이콘! 야, 처음으로 나왔다. 아까 이 친구도 안 가져갔어. 그래, 이거 브이콘 처음으로 나온 거야. 오늘 처음으로 나간다, 이거. 진짜 고소하지. 그치. 10원. 이거 10원짜리야. 아니야. 이것도 10원짜리라며. 응. 아저씨,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경찰이 왜 나와? 다 봤어요. 경찰이 왜 나와? 경찰이. 무슨, 어휴, 무슨 소리. 말씀하시니까 학생님. 우리는 굉장히 선량한 시민들이고요. 그건 일단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고. 왜 갑자기 경찰만 쓰세요? 아니. 제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제안을 하겠어요. 그래. 인형 갖고 싶죠? 네. 그러면은 이 제기차기를 네. 10번 넘게 하면은 네. 이 인형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도전? 네, 도전. 오케이. 해볼게. 파이팅!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열. 아저씨. 몇 개 찾냐? 47번. 아저씨 이제 인형 주세요. 어떻게 이거 가져가면 되죠? 그래 가져가. 네. 대신 경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냥 조용히 가져가. 네. 너 선물 가져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무튼 가네 아무튼. 열심히 팔자. 자 한 번에 100원. 뽑기 한 번에 100원. 한 번에 100원. 한 번에 100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열심히 쳤다 할까? 어. 진짜 고마워. 나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별 말씀을. 근데 너 처음 본데 어디서 왔어? 나 서울. 서울에서 한 달 살려고 여기 내려왔어. 서울? 응. 나 서울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아 정말? 그럼 너 조용필이다. 조용필은 알긴 아는데 직접 보진 못했고 나는 이하늘이라는 그 가수 봤어. 자주 봤어. 그분 가수야? 어. 그럼 자주 만나면 너도 노래 잘 부르겠네? 노래? 어 나는 요즘에 랩이라고 알아? 랩? 랩. 서울에서는 유행하는 거야. 너. 아 진짜? 어 노래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힙합. 그럼 들려주라. 어, 나도 잘하지 못하는데 연습하고 있거든? 그냥 한번 못해도 그냥 들어봐. You know what time it is. 이게 45 스타일이지. 우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 다시 한번 달리지. I said it don't stop everybody. 우린 분위기를 살리지. 꾸밈없이 계속되는 우리 이야기 45 RPM 다큐멘터리. 예, yeah, 뭐 이런 거 있어. 이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아 못해. 나중에 아직 연습하고 있어. 나중에 가수 되는 게 꿈이야. 진짜? 응. 가수 되면 나 꼭 사인해줘야 된다? 아 그럼 당연하지. 사인뿐이겠어. 응. 그럼 우리 내일도 같이 놀자 할래? 응 그래. 아 정말? 응.
고마우니까 이거 너 가져가서 먹어. 아 정말? 아 맛있겠다. 잘 먹을게. 자, 나도 하나만 줘. 검은 너 형님이래니 봐봐. 검은 이거 하나 줄거라. 에이 이거 진짜. 응. 야 친구끼리 진짜 형님 줘. 됐지? 아, 야, 맛있다. 맞췄지? 응. 맞췄지? 응. 자, 나도 이거. 자. 내 햇바닥 색깔 변해. 맞췄지? 야, 이거 지연이 언니 좋아. 아니, 지연이 좋아하는 거니? 응. 다른 거 사왔나? 아, 이게 지연이 엄청 좋아해. 이건. 아, 하나만 더 주면 안 돼? 안 되지. 귀하게 귀하게. 아유. 지연이 어디 가면? 나 그냥 산책. 산책? 아니 난 너 만나러 가는데 우리 저 막 재미있는 거 보여줄 거라. 응. 잘 봐. 우리 이거 잘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이거 먹으면 이 혓바닥 다 변한다? 이거 막 좋은 거니. 고고잉 이거 너 주대. 두 개씩 사. 두 개씩. 좋겠다. 나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아우, 촌스러워, 진짜. 됐거든요. 너무 무서워. 어제 만난 걔는 그렇게 세련됐던데 너네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촌스럽니? 아니, 뭔 말로 해. 두렁쟁이. 강아지가. 귀엽지. 그 뭔지? 어제 만난 정말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는 애가 좋거든. 야, 야, 야. 요새 뭐 막 헛짓거리는 게 없나? 아무튼 먹고 안 먹고는 상관이 없는지. 우리 말고 너 딴 사람 만나면 댕기게만 해봐. 왜, 왜 내가 허락받아야 되는데? 진짜 얘가 너 미래 남편이잖아. 난 그럼 결혼 안 할래. 나 갈게. 안녕. 야, 안녕 안녕. 나 절대 결혼 안 할래. 아니 이거 야 이거 과정. 너 자꾸 이상한 거 주우니까 또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이거. 아 나 진짜 미치. 아. 상구야. 아 진짜. 상구. 이렇게 사람이 없냐? 애기들이 좀 와야 되는데 애들도 없고 동네에 사람이 없어. 네가 아는 게 그렇지 뭐. 어? 저번에도 그 제기차기인가? 그거 해가지고 그 비싼 인형 다 팔아먹고. 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달고 나는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이 아이템 내가 들고 온 거 아니야. 이건 될 거야. 오! 오! 제대로 돼. 거의 다 녹았어. 거의 다. 어? 씨. 어? 씨. 이제 이거 이거 내가 먹으면 지금 맛이 있을 거 같아. 피자야? 뭐야 이거?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되냐고. 나 지금 팔 빠지겠다고. 근데 맛은 있는데? 그만 먹고 좀. 맛이 있어. 다시 만들면 되지 이거. 뭐. 야, 아무도 안 돼요. 야, 내가 아무도 안 돼. 걔 왜? 너가 너 때문에 지연이 가버렸잖아. 아 캣바가 어쩜 나 때문에 지연이가 갔나? 이거 너 햇바닥 파랑이지는 그 촌스러운 사탕 모래 줘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창피하게. 다른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데 무사 경이지 분이. 야 이 파랑이지는 사탕 누구 어느 누기가 다 좋아한다 말이냐? 뭐 해주면 좋을 건고. 아 나 진짜 이. 아이고 무사 그럼 조더라 나 길 가당 보면. 야, 이거 무슨 냄새냐? 뭐? 오! 야, 저거 떼기 장씨 아니? 아, 맞다, 떼기. 야, 저거 지연이 막 좋아할 건가? 아, 무사야, 저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건데 그거면 촌스럽대 나올 것도 아니잖아. 가게, 같이 가게. 어디? 너 친구라며. 알아. 와봐. 야, 이제 야, 온다. 애들 오고 있다. 와봐, 빨리. 아이고, 와봐. 야, 어서 오세요. 야, 이거 얼마일까? 이거 하나 더 잘 만들면 하나 더 공짜로 주는데. 일단 가격보다 중요한 건 이건 되게 좋은 의미가 있어. 사랑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하트 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예예예. 그거 봐, 잘났지 잘났지 잘났지. 여기 별 되면 또 스타 될 수 있어. 우리 이거 해줍자 이거. 하트 해주고 해. 저 야인은 스타 해줍자 스타. 야인은 스타이고 나는 하트하고. 오케이. 나 왜 스타나? 너 스타 좋은 거 언니 좋은 거 대박. 엄청 좋은 거 그거. 그럼 뭐 방송에도 출연을 수 있나? 그래. 나 하트 오고 싶은데. 아 이거 하트 좀 하트는 야 이거 사람 해는 거 아니라 그거. 야 얘 저 스타 해줄게. 스타. 아니 나 저 지연이 좋아하는 거 할 거. 아이 그만 있어봐. 막 뭐 지연이 좋아. 지연이가 왜 이런 거 좋아하나.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아 이름을 물어봤어야지. 이름을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아 바보 바보. 누가 바본데? 어? 안녕. 안녕. 오늘도 또 만났네. 아 어제 바빠서 이름도 못 물어봤네. 나는 이연배라고 그래. 12살이고. 아 12살? 나도 12살.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친구네? 우리 친구다요. 이건 운명인가 봐. 어? 뭐라고? 어, 아니. 내 이름은 강지연이라고 하고. 어 강지연. 난 저기 살아. 아 정말? 보고 싶어.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이 지연이었구나. 어제 집에 갔는데 너 이름 못 물어봐갖고 이름이 뭘까 하고 되게 궁금했었어. 진짜? 그리고 방금까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나보다 동생 같았어. 아 정말? 정말? 근데 좋다 친구니까 그지? 친구하자. 여기도 나왔다냐. 사실 내가 친구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지.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하러 갈래? 아 정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아하는구나. 재밌잖아. 하러 가자. 가자. 이거 얘도 불러 저거. 야. 이게 놀리 재밌지? 예예예 예, 예. 재밌지? 예예 예, 예. 다시 그럼 돈 내놔. 예? 예? 풀어줘야지. 얼마꺼 이거? 이거 하나당 이제 10,000원씩. 예? 왜? 그럼 이거 다 두 개 형 20,000원씩? 예. 아니 이거 저 학교 앞에서 이거 50원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 이렇게 맛있게 나는 데는 우린 10년 동안 이것만 전문으로 해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딴 데랑 다르단 말이야. 근데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비매 이거. 걔네 좀 이상한 게 지금 80년대 아닐까? 80년대든 90년대든 2000년대든 10,000원, 10,000원, 20,000원. 아니 저 혹시 카드 안 됩니까? 아버지 카드, 카드 아빠 카드 갖고 와버렸나 너. 지금 이 시대에 카드가 어디 있나. 시끄럽고 방금 그거 어떤 거 이거? 저 아저씨 이거 혹시 외상 안 됩니까? 외상 해줘야 되나? 외상? 예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오면 우리가 외상 해준다. 와! 여기에 학교 가면 금방 아이들 뭐 그냥 예. 그래, 한 20명 되려면 너네 건 안 받을 테니까. 그렇지. 한 20명 되면 우리가 안 받을 테니까. 빨리야, 빨리. 야, 잠깐만. 이제 봐봐. 흥분하지 마라. 아니. 나, 아유. 완성! 하트를 만들면 또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 이야! 야, 나 갈게! 먼저 갈게! 야! 20명 꼭 데려와야 돼, 20명! 아이고, 나 지금 뼈 박하자라니! 아이고! 아니, 돈 되는 거야,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임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리러 와! 내리러 와봐! 야! 야! 개빡대고기! 너 어디서 왔는데 왜 지연이 형구나? 나 현배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이사 왔어. 현배고 돌배고 가네! 서울 뭔 서울! 야! 지연이 형은 올 거면 우리하고 허락바닥 누려야지! 아니 뭔 소리 안 나! 내가 왜 노는데 왜 너네한테 허락받아야 된대? 당연히 허락받아야지 게! 왜? 넌 야 우리랑 같이 친구니까! 그거 같은 마을이잖아. 야인 서울서 왔잖아, 서울서. 너 야인가 이거 어디다 다니는지 너 어떤 거 아나, 너? 착한 애거든? 착하기는 딱 봐도 야, 어디 초등학생이 여기 시험 길러는 초등학생 어딨나? 나한테 인형도 줬거든. 너네 나한테 인형 한 번도 안 줬잖아. 각박 감자 그냥. 흉해 너. 진짜 촌스러워, 진짜. 뭐 촌스러워 이거 얼마나. 질려.
아우 진짜. 아, 싸우지 마. 서로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잘생긴 니네들이 이해해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야, 잘생긴 나이님서 경건은 우리가 조금 펴줘야 될까 안가? 됐어 됐어. 나 어차피 난 지연이하고 결혼할 거니까 미래 내가 남편이거든. 와, 그렇지. 경험이 했거든. 아, 싫어. 나 결혼 안 할래. 너. 시끄러워. 아, 절대 안 할래. 결혼 안 할래. 싫어. 이게 카풀. 너무 좋아. 우리랑 같이 놀고 싶으면 너 딱지 칠 줄 알아 몰라? 딱지 그냥 뭐 칠 줄은 알지. 자, 만약에 너 너 치면 앞으로 지연이 옆에 껄쩍거리지도 마. 알았지? 그거 왜 또 너네 마음대로 정한대? 너 왜 야이 언제 봤든 막 팬백했나? 와. 우리 둘이가 보호의 유전 했잖아. 창모야 너 꽉 잡아. 너 넘어오지 마. 이리 넘어오지 마. 이리로 가면 안 돼요. 해. 자 가위. 가위바위보. 남자 주먹. 알아? 잘 봐봐. 잘 봐봐. 창모야. 잘 봐봐. 잘 봐. 창모야 한 번만 볼 봐. 진짜 거기. 진짜 거기 봐봐. 진짜. 너네 진짜. 자. 자. 더 해도 돼. 하나 더 할래? 그래. 안 밟아 이제? 그냥 해. 알았어. 자. 안 됐구나. 너 뭐야 너? 진짜. 됐어. 너 우리 형 데려올 때가 너 꼼짝을 못 해. 와 되게 재밌다 쟤네. 정말 멋있어. 딱지 노래 노래도 잘 부르는 게. 진짜 멋있다. 아니야, 별거 아니죠. 이 딱지 너한테 줄게. 딱지 가져가 봐. 아, 고마워. 오야. 나도. 고마워. 지연아, 밥 먹자. 강지연. 네. 나 엄마 부르니까 가만히. 진짜 이 와 좀 열받 진짜 우 삼질나. 야 그건 네 딱지치기 잘하더라고. 난 이 너가 최본전 하신디 너 그거 다 따본 나이 처음 봤나. 대서 진짜 이딴 기분으로 니 절대 집에 못 가크라. 오늘 나 진짜 꼭 복수의 기념 말아야지. 나 진짜 이 야 경고치 말하게. 가이가 경희도 이 나신디 막 잘생겼던 아이더라고 그게. 뭐? 너 지금 벌써 그놈 넌 지금 팬백하는 거냐 진짜? 아 욕심 나지 마라. 가만히 있어봐. 가만. 저 우리 아버지가 이 저이 가만히 저 이거 아폴로 사줬거든. 이거 이 자 이거 하나 먹어 그네. 뭐 좀 걷지 말아봐. 자 됐어. 자, 안 자, 먹어. 나 원래 하나 주면 안 먹거든. 안 먹어 원래. 자 두 개 주더라. 두 개 주더라. 자 두 개. 너 지금 내가 이거 너 두 개 주니까 먹는 거 진짜 절대 아니라 이. 이 그냥 나 진짜 너 성이 와가지고 그냥 먹는 알았어, 거야 지금. 자, 알았어 먹을게. 먹어. 응. 넌 어떤 먹네 이거? 너 내가 몇 바퀴 돌렸니? 쪽발만 쪽 나와. 아 이거 돌리는 거? 아니 난 막 집어지는 10원의 플래시인데. 야 넌 그거나 추적하게 먹지 말라 그치로. 어떤 복수하지 진짜 오늘. 뭘로 복수하지 진짜. 그럼 어머니 나가 이 좋은 방법 골라줄거라. 뭐? 가이시니 저희 서울 서운하니 어떤 이 고범죄끼 하는 걸 모를 거라게. 아, 이거 우리 동네 우리만 진짜 아나 무슨 우리 모촌끼 하자고? 강의 그 고범죄끼 그네 우리 딱 고밥으면 가이 질릴러 그네. 가이 엄청 골탕 먹이물 깡이야. 맞다. 야, 너 이때까지 말한 거 중에 제일 똑똑하다 오늘. 너 이제 앞으로 나가야 멍충이를 안 할게 멍충아. 아, 미안 나 멍충이래 내 전. 멍? 멍청이 안 할게. 그 말 걷지 마이. 알았어. 개민이 가자. 개민이 언제 오늘 복수해 볼게. 경은이. 가자. 가자. 자. 경보. 창보. 클래스. 야. 죽었어. 오늘. 얘들아, 너네 한참 찾았잖아.
왜? 어, 뭐다? 너네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왜? 그리고 너네들이랑 놀라고. 너네 한참 참았잖아. 정말? 어. 아무튼 이거 너네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딱지 같은데 다시 줄게. 아, 됐어. 받아. 딱 좀. 자, 그러면 너 우리랑 친해지고 싶다는 했잖아. 그럼 우리랑 고분지기 할래? 그게 뭔데? 그 한 사람이 술래하고 남편 사람 숨어가지고 다 쳐질 때까지 하는 거. 아, 숨바꼭질? 아, 맞다. 야, 서울 아이지? 고분지기 아니 몰라. 걔나 숨바꼭질 맞아. 그거 할래? 응? 그래? 같이 하자. 아, 개미 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아! 너 이거 남자 주먹이래매. 어? 아니 가끔 보자기도 넣을 줄 알아야지. 아, 알아서. 그러면 너가 저 불나오기 우리들이 아, 우리 숨는 거 숨는 거이. 아, 그래. 자. 자, 그러면 허여 해. 그럼 너가 백세 여기서. 알았어. 자, 그러면 허여 봐. 자. 시작. 자, 여기 숨으면 절대 못 찾겠지? 당연히. 야! 숨어 이제 다세서 백! 저 팬들이 있어, 저 팬들. 깜보! 창바! 플라스! 우린 집이 강도랍니다! 잘 가! 잘 가! 됐다! 하자! 갑니다! 에이구! 빨리빨리! 뭘 너를 몰라!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내가 너무 잘 숨어서 그런가?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한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아 너무 졸리다. 아니겠지? 아, 언제 오는데? 왜 안 오지? 난 너무 예쁘잖아, 괜찮아. 야, 그건 가위 안 보였네. 누구야? 그 가위, 그 저 키 마크고 저 시험난 나이 있잖아. 아, 저 서울에서 온 나이 탈보. 둘레기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잘 되게 없을 태준식. 야, 그때 우리 형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와방가 오시면 집에 가실 태준식.
그런 거 가지고. 김이 경이실 거라니. 또 안보형 좋다게. 맞아 맞아. 아이고 어지러운 아이 어디서 그냥 굴러광이네. 그건 지연이는 우리가 놀아주면 돼요. 개. 잘 됐죠 차라리. 아 참. 야 우리만 놀면 되니까. 아. 어 야 지연이. 지연이 뭐다. 어 뭐다 뭐다 뭐다. 왜. 울지 마. 아니 좀 하지 말라고. 너 노래 감수하면 야 호랭이도 운다. 호랭이도 울어. 아니 너 누가? 울지만 오늘 만나 그랬는데 안 왔단 말이야. 누가? 럼베. 아이고 난 또 무시 큰일이라도 나실까 봐. 저 울지 마라 울지 마. 나 이 간의 집이 알아짐직하다. 아니 저기 보면 간애가 날락날락 하더라고 집이. 아 걔는 뭘 간이 집 알아 뭘 거냐? 아니 아이가 울 없네. 그건 덜어서 조사지. 에이 이거 진짜로 지금 울지 마라. 나 가는 집이 아니까 덜어서 죽거라. 어디 저 뭐 저 앞에 입구에? 아, 아니 저 알동네 가면 저 골목으로 들어간 집 있다. 알다 그러면 그냥 타 들어다 죽거라. 나 타. 어머 타. 야 넌 살려야지 어디 가라. 살려와. 건디 이거 돌리는 게 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가져가고. 아니 야, 그냥 걸어가. 가자. 저 돌리는 거 아버지 가져가. 가기. 아, 아니 저기 저 알동네 가면 니 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알아. 아유 아프지. 우리 이쁜 자식이 하루만에 이렇게 폭사하는 거 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왜 거기서 왜 잠이 들어 왜? 뭘 어떻게 하고 놀았길래 거기서 잠이 들었나? 괜찮아 아빠 이제. 친구들 아니야 그냥 야 이렇게 아픈데도 네 친구 편 들고 싶나? 아니 아빠 나 잠깐 그때 졸렸어 그냥. 어떤 놈이 새끼 자식 걸리기만 하면 그냥 아주 다리 몽댕이를 아주 그냥. 현배야 모이자. 이거 누구야 이거? 친구들이다. 들어와라. 현배야. 현배야. 누구야? 현배야. 야 누가 너 아파? 아니야 괜찮아 이제. 누구야? 이놈들 중에 이제 한 놈이지 이거. 아니야. 너지. 아니야. 새끼 아주 그냥. 혹시 우리 같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괜찮아. 야 미안해. 응? 아니, 너무 심한 장난쳤지. 아니야. 사과할 테니까 제발 아프지 마. 미안해. 아, 나 괜찮아 이제. 거봐 내가 너네 괴롭혔을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해. 난 그렇게. 아 이제 건데 미안한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넣어주려고 갖고 왔어. 정말? 이거 정말 안 줘도 되는데. 와 우리 현빈 이런 거 안 먹어. 되게 맛있다. 아빠 나 좋아해 이거. 아니 이런 거 안 먹어.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빠 먹으려고 그랬지. 아니 현빈아 그러면 내가 이거 언니 아끼는 거거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황금 딱지야. 와 황금 딱지다. 만든 거 직접? 너가? 와 그거 너 줄게. 미안한 사과의 뜻으로. 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거 받고 아프지 마. 빨리 나와서 우리 넷이 같이 놀자. 응. 아 정말? 그럼 우리 지금 같이 놀까? 어? 너 괜찮아? 안 아파? 나 열 다 내렸어 괜찮아. 맞아 이럴 땐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단 오히려 나가가지고 막 뛰어놀고 재미있게 놀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볼 거라게. 맞아 지금 갈까? 하기. 아빠 나 놀고 올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응. 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세요. 네. 가. 맛있네. 현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구름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제 이장님한테 인사도 드렸으니까. 네 아빠.
올라가자 이제. 현미야! 아 현미야! 어 현미야! 얘들아! 어른들 와. 야! 아이 저 서울 가네? 어 진짜 가야 돼. 아 우리 정말 우리 네 명이서 재미있게 놀아시지? 아 또 무다 무럽나 또! 아 가볼게. 왜 이러니? 마. 거기 가서 잘 지내고. 이거 나 저번에 주고 받은 게 대왕 보금 딱지거든.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너 줄게. 그니까 와 저번 때 준 거보다 되게 큰 거다. 생각날 때마다 이걸로 딱지. 이제 인사 끝났으면 가자. 가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갈게. 다음에 또 꼭 만나. 야, 편지할게. 어 알았어. 또 봐야 돼. 또 봐. 왜? 어 편지. 아프고 연락해. 엄마 아프지 마. 어 아프지 마. 어 가. 잘 가. 그리고 그 뒤로 나는 가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쁜 생활이라는 핑계로 친구들을 찾아오지 못했다. 12살 소년 시절, 순수했던 나의 시절을 함께해 주었던 창보, 경보, 지연이,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 어? 어 너 경보 아니야? 어, 아이고 형배! 어, 경보! 와, 아. 야, 진짜 오랜만이야. 어, 그러니까 몇 년 만이냐 이게 여기. 와, 그래 30년이 넘었네. 35, 6년 된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이사 간 거? 어, 나 서울에서 지냈지 계속. 이야, 세월이 무서워. 야, 이거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그냥 그대로야. 야, 근데 어. 너는 옛날이랑 똑같아. 에이, 나 뭐 그대로. 어, 옛날에도 40살 같았었거든. 아, 지금 보니까 동안이었네 네가. 지금도 40살 같아 너. 어 채연이랑 얼굴이랑 아, 알았다고 어, 알았다고 어떻게 지냈어? 뭐 똑같지 뭐 여기야. 어, 친구들 애들은? 야 창구 이제 완전 연예인 돼버렸잖아. 아 정말? 텔레비 틀면 나와. 아 정말? 어 잘 됐네. 어 아주 잘 됐지. 아 그럼 지연이는? 애기 얘기 못 들었나? 어 지연이는? 나랑 결혼했잖아. 아 정말? 아 그렇구나. 믿더라. 어 아 넌 뭐하네? 축하해, 그치? 축하해. 어. 어, 나는 지금 음악하고 있어. 서울에서 이제 가수. 가수로? 어. 아이고, 너도 잘 되신 게. 아이고. 야, 그래도 오랜만에. 야, 우리 저 오랜만에 마신데 한번 그 복수전 딱지치기 한번 더 가? 딱지치기? 응. 야, 지금 해도 넌 나한테 게임이 안 돼. 헬레게임. 어? 나야 좋지? 가자. 어. 어. 아, 저 지금 해도 너 나한테 게임이 가자, 안 돼. 가자, 아유. 가자. 아이, 항상 너랑 어깨 동무는 불편해.